임내연은 대한민국의 검사 출신 법조인이자 제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정치인이다. 평생을 대한민국의 동서화합을 위해 노력하였고, 광주 출신임에도 경북고등학교 공식 명예동문 1호로 선정되었고, 대구시와 광주시 자매결연 지원과 5.18 역사가 올바르게 평가될 수 있게 관련 법 개정까지 추진하였다. 급발진원인 규명법 발의 후 가결. 한일정보보호협정 원문 최초 공개를 통해 협정 체결 무산, 4대강 비리 조사와 공개, 최경환 전 부총리, 인턴 부정 채용 의혹 제기 등 지도층의 비리와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끝까지 파헤쳐서 바로잡는 의지의 정치인이었다. 2018년 9월 21일 새벽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상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중 사망했다. 1999년 6살 어린이가 황산테러를 당해 사망한 대구 아동 황산테러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것을 계기로 살인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었다. 사법부와 행정부가 찬성하는 가운데 2015년 6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밥안심사소위 회의에서 임내연 의원은 법적 안정성과 많은 사람이 불안한 삶을 살게 된다. 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2013년 7월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카우보이가 총 맞아 죽는 이유, 붕어빵이 타는 이유, 처녀가 임신하는 이유의 공통점은 무엇? 이라고 물은 후 너무 늦게 빼서 나는 농담을 했다가 성희롱 논란이 일어 공개 사과하였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